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 세트 치를 때마다 뭐 체력 소모가 쭉쭉 네 이렇게 저하되는 정말 어려운 지금 세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3세트 오성욱 선수가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 1이 됐고요. 4세트 은고딘 라이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코너죠? 네, 짧게 빠져나갑니다. 지금 확실히 지금 선수들의 이 스트로크 되는 장면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네. 네.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맞지 않는 스피드 사용들, 네. 당점 사용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높은 집중력을 누가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볼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 두 선수가 어느 선수가 낫다고 참 보기가 쉽지 않은. 네. 또 오늘 같은 경기가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지금 뭐 대회마다 16강까지 진출한 선수들은 사실 상당히 좋은 그날 컨디션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두 선수 사실 오늘 경기 치르고 나가게 되면 두 선수의 제가 볼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빠질 걸로 보이고요. 이번 대회전 공격도 네. 빗나갔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는 선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확실히 계속해서 컨트롤이 안 되고 테이블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알던 그 선수들의 경기력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또 바로 키스가 나면서 자, 내려가고 있는데 한번더 키스가 나면 네. 화면에 보이진 않았네요. 네. 여기서 첫 코너를 돌기 전에 키스가 났고요. 앞서곤 있지만 참 표정이 어둡습니다. 네. 평상시 같은 컨디션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장면들이 오늘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네, 좋아요. 4세트는 은고딘 라이 선수가 먼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뭐 비껴치기 시도를 하네요. 키스는 빼냈고, 아. 돌아 나오면서 득점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어려운 빗겨치기 선택이었는데, 정말 이 정도 진행시키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네. 키스 빼내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공이 휘어지죠. 휘어지는 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보다 좀더 짧은 각이면 득점이 되긴 하지만, 네,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코너를 돌지 못하죠. 오성욱 선수도 4세트 첫 득점을 올립니다. 네, 지금 아주 가볍게 내공을 끌어주고 정확한 라인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조금 함정이 있는 배치죠. 더블로 갈지 횡단으로 시원하게 시도를 할지. 네, 더블. 네. 좋아요. 지금 각도상으로 더블 쿠션이 쉽지 않았던 형태인데 네. 잘 맞춰냈고요. 자, 옆돌리기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좁은 코너의 공간. 옆돌리기 키스 네. 없이 연속 3득점. 순간적으로 내공이 노란 공보다 먼저 가는. 네. 지금 타이밍을 잘 읽어냈어요. 흰 공이 먼저 빠르게 네.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공략할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많죠. 가장 순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네. 연속 4득점이에요. 자, 일단은 그 풀리지 않던 경기력에 오성욱 선수가 4세트에 넉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뭐 저야 항상 지금 뭐 이렇게 관전을 하면서 해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뭐 마음도 한번 헤아려보고 네. 공격하는 경기들을 이제 많이 지켜보잖아요. 경기가 안 풀릴 때 대부분의 안 풀리는 선수들이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해요. 사실 안 풀릴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강한 스트로크.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좀 팔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스트로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하다 보면은 더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나오죠. 네. 안 풀리는 상황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네. 진행이 되는 경우가 높아요. 오성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코너를 돌렸고 연속 6득점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득점들보다도 지금 4세트에서 나오는 득점들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죠. 네. 자, 뭔가 마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타를 5점 이상 기록한 게 오늘 경기에서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세트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번에도 조금 길게. 시원하게. 아, 그런데 이번에는 살짝 넘어갔네요. 옆돌리기라는 게 뭐 두께, 회전량, 각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줄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좀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두께는 그냥 평범한 두께죠. 평범한 두께에서 스피드를 이용한 속도. 속도로 각도를 맞춰내는 공격들. 그런 공격들이 득점이 돼야 감각이 올라가요. 아. 그리고 은고린나이 네. 뱅크샷으로 두 점을 추격합니다.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와 네, 응애 선수. 박수를 또 보내주고 있는 응우엔 선수의 모습이고요. 두 선수가 지금 뭐 한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죠. 하나카드 팀리그에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인데 네. 응우엔 선수가 우선 어제 경기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네, 같은 동료인 응고딘나이 선수를 응원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는 오늘 아직 16강전 네, 경기 남아있죠. 딱 득점이 안 되는 코스. 아, 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석점 차에서 오성욱 선수. 같은 더블 쿠션이죠. 아. 좀 전 같은 상황에 오성욱 선수가 분명히 뱅크샷을 저는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반대쪽으로 뱅크샷이 있었거든요. 네. 뭐, 브릿지의 지금 뭐, 모습으로 봐서는, 양쪽 다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었는데, 응고딘나이 자, 왼쪽 그대로 옆돌리기 득점 성공합니다. 4-6. 저 아래쪽에 좁은 틈이지만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하고 맞춰냈습니다. 지금은 직접 시도해야 되는 뒤돌리기. 뒤돌리기. 자, 회전량 줄여줬고요. 3로 바로 네. 맞습니다. 아, 지금도 응고딘나이 선수의 연속 득점이 4세트에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모습이고요. 공격이 사실 나올 때는 계속해서 쭉 이어져야죠. 네. 그래야 이제 상대 선수를 정말 뭐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만들어주는데. 오성우 선수가 한번 살아났다가 지금 멈추다고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응고딘나이 네. 선수가 잘 잡으면서 어느새 6-6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응고딘나이 선수도 3세트의 첫 번째 이닝 넉점을 제외하고는 3득점이 이제서야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잠깐 뭔가 쉬고 있던 타이밍이었는데 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살려내고 있죠. 예. 앞돌리기 대회전. 빨간 공의 두께 공략을 네,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네요. 횡단을 시키고 뭐 내공의 득점. 연속 4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지금 두 공이 쿠션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뱅크샷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배치가 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응고딘나이 선수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선택 이제 마쳤습니다. 빨간 공을 보네요. 네, 쓰리뱅크로 시도가 돼도 되고요. 살짝 떴네요. 원뱅크 시도하다가 이번에는 얇게 맞았어요. 네. 넘치고 맙니다. 아, 공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좁았나요? 바로 원뱅크 시도했는데. 네. 오늘 응고딘나이 선수에게는 저 좁은 원뱅크가 네. 상당히 네. 괴롭히고 있는 모습. 그래도 일단 역전까지는 성공했고요. 7-6. 득점. 네. 7-7. 다시 동점. 상당히 과감한 옆돌리기.
지금도 스피드가 조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각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짧아지는 득점이 됐죠. 자, 지금 뭐 확실하게 또 분리각을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키스가 네. 났습니다. 지금 분리가 된 게 아니고 두꺼운 두께에 밀려 들어가는 진행이 됐죠. 내공의 속도는 느려지면서 노란 공과 이렇게 키스 타이밍이 네, 생겼어요. 오. 아. 진도 차이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뭔가에 홀린 듯한 참 오늘 두 선수의 경기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혀 키스도 없는 형태에서 이렇게 내공 컨트롤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 정말 큰 실수죠. 보기 힘든 장면인데 오늘 그런 장면들이 조금 많이 나왔죠. 자, 길게 세워친 공. 아, 네, 부족해요. 스피드는 빨랐고 회전은 네. 많지 않았습니다.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거는 우선 두께가 얇은 거죠. 예. 네. 두께가 지금보다 좀 더 맞아야 정확한 라인으로 본인이 구상한 대로 이동을 하는데 참 멀리 있는 공 좀 얇게 맞으면서 실패가 됐고 지금도 각도 정확하게 맞춰내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더블 쿠션. 오, 네, 네, 좋습니다. 7이닝에 한 점 더 추가하면서 8대 7. 지금 큰 각도로 휘어줘야 돼요. 아, 머리를 네. 왔고 뒤돌리기 득점. 9대 7. 지금 완벽하게 코너에 꽂아놓는. 네. 최대한 긴각이 필요했는데 좋은 공격이 됐고요. 자, 지금 옆돌리기 시도인데 자, 하얀 공을 어느 쪽으로 빼내는지 충분히 앞쪽으로 빼내고 옆돌리기 결과는 빠졌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지금 길게 시도를 했는데 최대한 뭐 코너 쪽으로 한번 노려봤죠. 마지막 순간에는 살짝 짧아지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오성욱 선수예요. 뒤돌리기. 직접 봤는데 조금 빠져나갑니다. 너무 아꼈죠. 네. 사실 뭐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지금 짧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키스 타이밍도 생겼고요. 예. 응고딘 나이. 이건 자 아하 네
두 선수가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풀리는 모습은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선전에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첫 경기고 이런 데서는 가능성이 좀 많은데 16강전 16명 남은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기력은 사실 쉽지 않아요. 꼭 두 선수 중에 한 명의 선수가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죠. 아, 지금 컨트롤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두 선수의 공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을 한번 닦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구라는 스포츠에는 참 언제는 이 한 점이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이렇게 안 풀릴 때는 평소에 잘 되던 길도 득점까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것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당구라는 종목이 멘탈 스포츠인 게 틀림이 없고요. 예. 멘탈이 뭔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걱정이 생기면 전혀 뭐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뭐 두 선수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안 풀리는 날. 네. 이렇게 두 선수가 매 세트마다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도 두 선수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내려갔죠. 다시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응고딘나이 선수고요. 살짝 휘어지면서 좀 더 길어진 각도 진행. 다시 한번 오성욱 선수는 리버스 공격. 자, 지금은 상당히 좋아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원에서 벌써 투로 오는, 네, 각도 형성이 상당히 좋았고요. 회전량도 많이 걸려있는 리버스 득점이 됐습니다. 한 점 차고요. 자, 지금 역 돌리기. 네, 잘 끌어줬는데 키스. 아, 키스 빼내지 못합니다. 저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사실 내공의 속도가 더 느려지면 되는데, 아, 그렇게 만들어내기에는 또 조금 부담이 생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얇았어요. 네. 어느새 열 번째 이닝. 아, 여기서 네. 응고딘나이 선수도 곧바로 키스가 나옵니다. 평상시에 한 세트에 한 번 뭐 키스가 나올까 말까 한 선수들이, 아, 오늘 정말 경기에 안 풀리는 두 선수. 마치 어디에 정말 홀린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의 경기 네. 내용이에요. 정말 경기가 안 풀릴 때에는 선수들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죠. 자, 포쿠션. 네. 와. 아, 우성욱 선수도 네, 지금 뭐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모습인데, 오, 지금 저도 이 정도면 예 충분히 좀 들어가겠다 싶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각도 전까지 득점 거의 확실을 한 순간이 아닌가 싶었는데, 예.
여전히 한 점 차. 자, 지금 아주 잘 죽여줬습니다. 네. 1점. 일단 좁은 틈 속으로 한 점 더 보태고 있고요. 예민한 비껴치기. 아, 오랜만에 성공을 시켰고요. 다시 한번. 뭐 공에 이물질이 살짝 네, 묻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오성욱 선수의 공이 또 빠져나간 게 뭔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죠. 네. 어느 한 명에 국한되지 않고 두 선수 모두에게 참 힘든 경기가 16강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 세트마다 지금 4세트에 나오고 있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세트마다 10이닝 안쪽에서 끝난 경기가 한 세트도 없고요. 예. 모든 지금 뭐 세트가 다 10이닝 넘어서 끝나다 보니까 선수들에게도 정말 피로감이 지금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예요. 지금은 실력보다는 무조건 정신력 싸움이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와, 그렇지만 맞으면서 들어갑니다. 공은 한참을 돌고 있고 이제서야 멈춰섭니다. 쿠션 이후에 맞았고요. 이 선수 지금 뭐 경기 전보다 모습이 정말 초췌해 보이고 있는데 예. 그만큼 지금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죠. 오, 오성욱 선수 지금 와, 지금 치지 않았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성욱 선수 자신의 공을 착각을 했었죠. 네.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치기 전에 지금 뭔가, 네.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응고디나의 선수가 뭔가 표현을 해줬는지, 그쵸? 자, 하여튼 미안함을 표시를 했고요. 예. 앞서서 16강전에서 박정근 선수가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을 치면서 그렇죠. 파울을 했었죠. 와, 여기서 근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예. 네. 오히려 한 점 따라가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어우, 지금 이 앞돌리기. 자, 포쿠션으로 올라오는 득점. 네. 너무나 좋게 만들어졌고요. 다음 공, 이 정도면 완벽한 포지션이죠. 아주 좋은 기회, 뒤돌리기. 네, 실수 문제 없고요. 좋아요. 포지션 플레이까지. 깔끔하게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점수는 동점. 확실히 응고딘나이 선수도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눈빛이 살짝, 네, 좀 처진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뒤돌리기로. 마지막까지 보냈고,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이 경기가 아닌, 지금 바로 옆에, 네. 지금 경기장에 두 대의 테이블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한쪽 테이블에서도 경기가 좀 치열했나 봐요. 네. 박수 소리가 상당히 컸던 느낌이 났고요. 선수들에게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선수들은 저런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하는 게 더욱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네. 신경이 좀 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욱 선수가 역전까지 성공했고요. 신경이 조금 쓰였을까요? 지금 이제 키스 빼내는 타이밍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내공이 확실하게 먼저 나와야 되는 네, 그런 두께를 맞추려다가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자, 회전량을 끝까지 살린 빗겨치기. 오, 그런데 빨강공까지 도달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네. 차이가 이번에도 좀 있었고요. 다시 기회는 오성욱 선수. 은근 닌나이 선수도 오늘 뭐 경기하는 내내 계속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나. 네. 예. 한 번 정도는 사실 뭐 세트 잘 풀리는 세트들도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자, 되돌리기로. 너무 얇았어요. 그대로 맞으면서 득점 아니고요. 네. 지금 4세트도 13번째 이닝에 들어섭니다. 네. 크게 돌렸는데요. 1점. 빠져나갈 틈 없습니다.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11대 11. 지금도 응고디나의 선수가 정말 이렇게 확실한 득점을 해줬는데 저 하얀 공과 교차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내공이 이제 코너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어렵게 대회전 시도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뭔가 소리가 좀 좋지 못했죠. 예. 지금은 큐 미스로 좀 느껴지는 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두께가 얇게 맞고 바로 빨간 공이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에 자 지금 뭐 실수가 또 나왔는데요. 네. 현재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인데요. 점수는 여전히 11대 11 동점. 네. 그대로 지나갑니다. 오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세트 가장 좋은 찬스일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뒤돌리기를 놓치네요. 자, 네,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두 선수 다 조금 힘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두께가 잘 맞지 않았는데 그래도 네. 득점까지는 연결이 됐습니다. 행운의 득점이 나온 거죠. 예. 응고딘나이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그렇죠. 절묘한 행운의 득점이 나왔어요. 예. 이런 득점이 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점. 연속 2득점.
뭔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딱 마무리가 될 것만 같은 느낌보다는, 네. 또 좀 더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지금 오늘 큰 경기죠. 예. 자,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들어가나요? 이게 빠져나갑니다. 이 불안감이 선수들에게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네. 어딘가 계속 위축돼 있는 듯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한 세트 이 15점 정말 뭐 한두 큐에도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선수들을 갖춘 실력을 갖춘 선수들인데 정말 오늘 경기 힘듭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오성욱 선수가 뱅크샷을 노립니다. 예. 3뱅크 들어갔습니다. 네. 이건 뭐 오성욱 선수 워낙 뭐 출발 위치가 사실 좋다 보니까 네. 뭐 3뱅크 시도인데요. 와. 그 두 공 사이가 좀 멀었거든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단숨에 두 점을 보태면서 13대 13이 됐고요. 아, 그리고 지금 2배치에서 뒤돌리기 선택이네요. 옆돌리기가 아닌. 자. 네. 득점까지 됐습니다. 자, 다시 역전에 성공하면서 오성욱 선수가 먼저 매치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자, 굳이 또 키스를 빼내야 되고 내공 각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오성욱 선수 맞췄어요. 예. 아, 네. 자, 이제 한 점 남은 상황이죠. 오, 지금 시간에 조금 쫓기면서 반대쪽으로 갔는데요. 그대로 선택을 하지 않고 시간이 4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와, 횡단으로. 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네. 타임아웃 사용을, 네. 정말 순간적인, 네. 이 판단을 바꾸고 샷이 나갔는데. 아. 4세트 응고딘나이 선수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타임아웃 요청하고요. 두 선수에게도 사실 오늘 만약에 승리하는 선수, 네. 뭔가 조금 네, 타격이 있을 승리죠. 네. 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자, 응고딘나이 선수. 자, 키스 확실하게 빼주고 대회전. 자, 잘 내려가고 있죠. 좋은데요. 득점까지. 네. 14대 14가 됐습니다. 응고딘나이 선수는 세트 포인트. 한 점 싸움이에요. 자, 조금 일찌감치 엎드렸죠.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제 두께 맞춰줄 수 있을지. 자, 내려오고 있는데. 아, 네.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아, 4세트 마지막 순간에 응고딘나이 선수가 재역전에 성공하면서 네 번째 세트를 따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거의 꺼져가던 불씨였는데, 네, 다시 살려냈어요. 예. 오, 이 어려운 또 순간에 앞돌리기. 네, 성공을 시키면서. 자. 네, 마지막 세트로 끌고 왔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득점까지 은고딘 나이 선수가 성공하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2가 됐습니다. 이제 두 선수는 물러설 수 없는 5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